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월요일 좋은 아침, 이제 하루를 즐겁게 시작들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방울복랑하고 요 음파금 또 뇌뇌 진주 적심한 지 15일 돼서 보니까 이제 줄기가 잘 말라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삽목을 해주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지난번에 재추첨 영상 해서 추첨되신 분세분 중에 한 분은 연락이 없으시고 두분 제가 오늘 이제 포장해서 택배로 보낼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1,000명 구독자 이렇게 다 달성을 해가지고 1,000명 이벤트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또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쉬니까 주말에 농장 가서 이쁜 다육이들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1,000명 이벤트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일도 하고 영상 찍고 분갈이 하고 뭐 차루 화분 만들고 굉장히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빠졌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마음이 우울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보시고요. 굉장히 이렇게 뭐 시간 잘 가고 이쁜 애들하고 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울적할 틈이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고요. 1,000명 구독자 이렇게 달성하기까지는 저 혼자 된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댓글 또 격려 또 구독 또 좋아요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미흡한 점 여러분들 많은 이해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미흡한 점이 많지요.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면 음파금인데요. 처음에 갖고 올 때는 입장이 이렇게 깨끗했었어요. 얘는 이제 적심해서 삽목 지금 15일 돼서 삽목 해준 친구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트리초스 제가 그 깍지벌레 발견해갖고 살충제 뿌려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육이에 생긴 그런 뭐 벌레 종류를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파금이 얘 처음에 와서 적심해서 삽목 때내는 지금 입장이 깨끗한데 제가 이 모주를 보니까 또 까맣게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깜짝 놀래가지고 트리초스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얼마 번지질 않아가지고 살충제를 얘도 뿌렸어요. 저는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뭐 처음, 트리초스가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빨리 발견을 했어요. 얘를 왜 봤냐면은 적심한 지 15일 됐는데 이렇게 입장이 새고가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랗게. 여기. 또 이쪽에 또 하나 저 뒤쪽에 여기도 하나 이 뒤쪽에 여기도 하나 그렇게 세 군데가 세 구가 나와서 너무 신기해서 들여다보다가 이 까만 이 벌레 뭐 이거 언지 아마 깍지벌레인지 이런 까만 점 있는 거를 제가 이세 구가 신기해서 들여다보다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너무 이쁘게 지금 새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걸또 해서 저 일단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이게 흙에도 뿌려주고 입장에도 그렇게 하고 방울복랑 적심한 데서는 아직 자구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음파금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네요. 자구가 그리고 방울복랑은 지금 삽목을 적심한 친구들 보름 돼가지고 삽목을 이렇게 해줬고요. 배양토에 뿌리 잘 내리게 일단은 배양토에 해서 뿌리가 잘 내리면 이제 마사에 옮겨 심어줄 거고요. 이 말리는 적심해서 말리는 도중에도 방울복랑은 입장이 심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입장이. 근데 입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아까운데 또 얘들은 잎꽂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데 버리기도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또 적심도 많이 했어요, 그날. 그래서 일단은
한두 개라도 또 혹시 성공을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단은 흙에 올려놨고요. 이렇게 입꽂이로 올려놔서 성공을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뭐, 생장점이 입에 방울복랑 없대니까, 그래도 아까워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프리티, 애기 프리티,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 했던 색깔이 너무 이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방울복랑, 제가 같이 사가지고 하나는 물을 주고 얘는 안 줬거든요. 근데 물준 애는 잎이 다 떨어져서 못 살리고 보냈고요. 이 친구는 물안 주고 그냥 한쪽 구석에 방치를 해놨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애기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물도 안준 친구인데 이렇게 자구가 올라와서 예뻐서 보여드리고요. 항상 물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물이 안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방울복랑이 물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물 주면 입장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제가 꽃대에 꺾은 거 버리지 않고 그냥 일단 한번 심어 놨거든요. 실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느라고요. 꽃대본식 뿌리가 나나 심어 봤어요. 일단 나중에 혹시 뿌리가 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또 삽목한 애들 뿌리 잘 내려서 잘 커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분갈이도 많이 밀리고 또 찰흙도 사다 놓고 아직 안 심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또 계속 이렇게 바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